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우리 송정 하양등대 쪽에서 지금 낚시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낚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유튜브 팬분이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한번 좀 화면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좀 돌려볼게요. 자, 우리 이렇게 유튜브 팬분께서 지금 게타르포트에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종을 뭐를 잡았는가 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대충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지금 낚시를 우리 팬분께서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기 잡은 게 무슨 어종 잡았습니까? 다양한 어종이 잡혔습니다. 아, 다양한 어종이에요. 잡으러 보시면 되겠네요. 예, 그 중에서 좀 만만한 거는 뭐를 좀 잡아봤습니까? 볼랙을 한 세수 했고요. 예. 그다음에 용치 놀래미 지금 예. 보이죠? 세수. 그다음에 놀래미 한 두세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고기 아 망상어도 망상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고기 마리수는 좀 했습니다, 그쵸? 예, 그렇지. 예, 고기 마리수는 좀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탐나는 게 볼락이다. 예. 오늘 같은 날은 진짜 물 봐서는 제가 이래 볼 때는 병이 도미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병이 도미 안 보이고 있습니다. 어저께 다른 사람들의 팬분이 아닌데, 병해돔을 좀 잡았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제가 바로 저때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예, 우리 팬분이 전화를 해서 제가 여기 방패장에서 한번 해봐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야기를 해보고, 아, 지금 또 뭐가 한 마리, 또 쪼개나게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야, 볼라그야. 놀래미예요. 지금 노래미 또한 마리 또 잡았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팬분을 여기에다가 제가 모시고, 지 낚시는 진짜 내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지 낚시는 내보다 더 잘하는 사람인데, 그래, 오늘 여기에 지금 한번 해보고 있는데, 지금 서너 시간 동안에 병해돔은 지금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여기에서 병해돔 잡아봤을 때는 보통 보면은 6월달에 제가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6월달에 보통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병해돔 안 찍겠나 싶어서, 그래서 어저께 또 동생을 만나보고, 그렇게 지금 송정의 하양등대 쪽에서 병해돔 나온다 그래서 제가 소식도 다 듣고, 그래 해서 요 동생을 불러서 한번 해봐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꽝입니다. 자, 영상은 여기에서 제가 마치기 전에 우리 팬분께 하나 좀 팬분 인사 좀 해주시죠. 오늘 저 선생님하고 저 낚시를 하러 왔는데, 어저께는 분명히 병해돔이 잡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수온이 안정되지 못해서 아마 병해돔 자체가 활동 속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심을 깊게 내려서 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까지는 조항이 없고 오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현재 물론 지금 간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물돌인 타임, 여기에서 참 중요하거든요. 여기에서 고기를 못 잡아보면 물이 완전히 빠졌다 한다면은 또 한바탕 쉬어야 되거든요. 한바탕 쉬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촬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준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